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조선 병풍의 나라 2입니다. 여러분, 병풍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할머니 집 가면 제사 지낼 때 쓰던 거?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데요. 오죽하면 병풍 취급당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이는 병풍들은 좀 다릅니다. 거대한 벽에 화려하게 수놓아진 그림들. 네, 이거 우리가 말한 그 병풍 맞아요. 병풍이 이렇게 예뻤나 싶은데요. 그래서 요즘 이 전시 인기가 뜨겁습니다. SNS에 인증샷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통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전시 조선 병풍의 나라 2.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바로 만원권 지폐에 들어간 그림인데요. 이름이 1월 5봉도 팔폭 병풍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자리 뒤편에 놓였던 병풍이죠. 그림엔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함께 떠있고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그 아래로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5봉도는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있는 자리면 반드시 뒤에 놓여 있었죠. 임금님 병풍답게 실제로 보니 그 크기에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한눈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죠. 하지만 이걸로 놀라긴 이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요. 이 그림 보세요. 크기도 크긴데 이 깨알같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기와 지붕과 아래 무늬들 하며 줄지어 서 있는 신하들,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그렸을까 싶은데요. 이 그림은 바로 고종 황제의 즉위 40주년 축하 자리를 그린 겁니다. 이때가 조선의 마지막 궁중잔치였다고 해요. 자세히 보면 이 건물이 덕수궁인데요. 기와 건물 바로 아래 황금색으로 된 임금님 자리가 보입니다. 그 뒤로는 1월 5봉도 병풍이 보이죠. 정말 임금님 자리 뒤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엔 태극기가 보이고 서양식 제복을 입은 신식 군대도 보이죠. 그 아래론 악대와 여령들이 보이는데 악대들이 연주하는 악기나 여령들의 복장과 장식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만 해도 다 보려면 왼종일 걸릴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에선 이처럼 병풍의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과 더불어 그 안을 채운 디테일을 챙겨보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살펴보다 보면 시간이 순삭돼 있죠. 하지만 스케일만 크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건 아니겠죠? 다녀온 사람들 말이 하나같이 병풍 그림이 예상보다 훨씬 예뻤대요. 아마 이 작품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홍백매도 10폭 병풍입니다. 가운데 큰 나무를 따라 분홍빛의 매화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봄이 온 것 같은 게 벚꽃 저리 가라 수준입니다. 다가가서 살펴보면 그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데요. 망설임 없는 붓터치로 그려나간 나무줄기, 그 사이로 흰색과 분홍색의 꽃잎들이 점찍듯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전시에선 우리가 몰랐던 병풍의 미감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선으로 봐도 정말 세련되고 전혀 옛날 그림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덕분에 전통미술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데려가서 이 아름다움을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뿐만 아니라 병풍을 통해서 옛선조들의 생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경기 가명도 12폭 병풍입니다. 경기 가명은 지금 말로 하면 경기도청과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옛날 한양 도성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도와는 위치가 많이 다르죠. 그림의 위쪽부터 살펴보면 북악산, 인왕산이 위치하고 가운데 경기 가명 건물들이 보입니다. 그 옆으론 한창 훈련 중인 병졸들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줄지어 가고 있는데요. 관찰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즉 경기도지사의 행렬입니다. 재밌는 건 행렬을 따라 보이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행렬을 구경하느라 신난 아이들과 아기를 업은 아낙네들, 가위장단에 치는 엿장수, 지게꾼, 보부상들이 보이고 그 주변으로 쌀가게, 먹거리를 파는 가게 등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건물들의 위치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까지 세세하게 기록해놓은 게 놀랍습니다. 반대로 사대부 양반의 일생을 기록한 그림도 있는데요.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결혼 장면, 그리고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오르고 마지막에는 회혼례라고 해서 결혼 60주년을 기념해 다시 혼인식을 치릅니다. 요즘으로 치면 리마인드 웨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렇듯 병풍을 통해 옛 조상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이 또한 이번 전시에서만 할 수 있는 신선한 경험이죠.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병풍들을 보다 보면 유독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자연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요. 다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소나무, 거북, 학, 사슴은 십장생이라고 해서 장수를 상징하고요. 올해의 동물인 토끼는 다산과 행복, 겨울의 이견에 굽힌 매화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뜻한다고 해요. 이처럼 옛 선조들은 병풍에 자연물을 그려넣어 의미를 전달하곤 했는데요. 병풍 전체를 이러한 상징들로 채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효도, 충성, 신의와 같은 당시 중요했던 유교적 가치를 잉어, 용, 거북 등의 자연물을 새겨넣음으로써 바라거나 기원하는 뜻을 담았던 것이죠. 이런 병풍들은 선물로 주기에도 딱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병풍에 하나하나 들어간 상징들의 의미를 찾아보고 해석하는 것도 이번 전시의 꿀잼 포인트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림이 담긴 병풍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시가 이렇게 인기 많기는 어려울 텐데요. 특히 이번 전시는 고미술임에도 젊은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병풍을 배경으로 놓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까지 하죠. 이게 가능했던 건 바로 병풍을 보여준 방식인데요. 50개의 병풍을 일렬로 주르륵 늘어놓기만 했으면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을 거예요. 이번 전시는 병풍을 덩그러니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 펼쳐 보이게끔 해서 LED 조명으로 비추고 있는데요. 덕분에 잘 보이는 건 물론 아름다움도 극대화되죠. 그리고 병풍을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관람객들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최대한 가깝게 볼 수 있도록 배치했어요. 가시면 정말 코앞에서 그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시장 중앙에 빔 프로젝터로 원화를 투사한 것도 무척 세련되고 멋있고요. 한켠에는 카페트와 쇼파를 두어 고풍스러운 느낌을 더했죠. 이런 고민들이 녹여져서일까요? 전혀 고리타분하거나 촌스럽지 않습니다. 전시 후기 중에 나도 병풍 갖고 싶다, 사서 집에 두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말 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전시 놓치지 말아야겠죠? 이번 전시는 100% 홈페이지 사전 예약으로 진행돼요. 일단 홈페이지로 예매만 해놓으면 결제는 현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병풍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재미라고 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으니 다운받으시면 전시 현장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전시장 내부에서만 청취가 가능하니까 전시 감상하면서 알차게 챙겨 들어보세요. 그리고 병풍을 감상하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병풍은 보통 여러 개의 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병풍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폭, 2폭, 3폭 순서가 매겨지니까요. 알고 보시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시를 보고 올라오면 다양한 굿즈를 만날 수 있는 아트샵이 있는데 전시된 병풍 그림이 담긴 도록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록에는 각 시대상별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아티클도 함께 실려 있으니 한 권쯤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전시는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병풍의 아름다움과 그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이번 전시. 관심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